쪼고타기야. 땅발 유격수 정면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로 세이프. 변화구 헛스윙 3진 아웃 3 아웃. 밀어보냅니다. 왼쪽 안타가 됩니다. 결국에 출루에 성공하는 1번 타자 정수빈입니다. 선두 타자 안타. 띄워보냅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좌익수 잡았어요. 3루자 태극 이 경기를 끝내러 들어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5-4. 부산 베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키움 상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4시간 30분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부산 베어스가 4위로 올라갔는데도 마지막 끝내기를 쳤어요. 정수빈 선수의 승리 소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시간 반 정말 힘든 경기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또 오늘 끝내기도 보답해서 너무 정말 기쁩니다. 선수님 오랜 시간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에요. 추석 명절 팬분들께 가족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 정말 가족분들이랑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야구장에도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이제 다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끝내기한테 정수빈 선수였습니다. 포토타임은 앞쪽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포즈. 고맙습니다. 정수빈 선수 온몸이 세레모니 때문에 젖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태종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팬분들께 처음 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최종인 선수가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습니다. 최종인이라고 합니다. 팬분들은 벌써부터 최종인 선수를 좋아하는 분위기인데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래도 팀이 이겨서 인 것 같습니다. 최종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올 때도 뛰어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2군에서부터 뛰는 게 버릇이 돼 있어서 네, 열심히 뛰어 올라가면 또 좋은 결과가 많이 생겼어서 네, 믿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 당찬 모습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팬분들께 최종인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어필하고 싶은가요? 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최종인 선수 오늘 경기로 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자, 끝으로 모자 벗고 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이 있어요. 마이크는 제가 받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최종인 선수였습니다. 선수였습니다. 박빈 이병헌 선수가 또 특별히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응원단장의 끝인사 드립니다.